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게 뭐냐? 어디서 많이 본 컴퓨터죠? 정말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제 컴퓨터 아니고요. 편집자 컴퓨터입니다. 한몇 개월 전에 제가 편집자 컴퓨터를 만드는 영상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날도 많이 지났고 무엇보다 우리 편집자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프리미어 작업을 하면 프리미어 캐시 때문에 용량이 계속 가득 차가지고 너무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SD에서 이제 캐싱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파일을 한 번에 주는 게막 50기가, 100기가 막 이런 파일들을 대부분 주기 때문에 캐시가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한 번에 거의 싹 바꾸려고 했는데 임시로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부품은 아직 다못 모았어요. 지금 있는 걸로만 가지고 일단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할 컴퓨터 부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SSD 삼성의 860프로 1테라짜리 제품으로 바꿀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신 걸 거예요. 예전 영상에 플스에 제가 1테라짜리 SSD 달때 이거를 썼었는데 플스 4 프로예요. SSD를 하나 샀어요. 여기에다 달아줄 거예요. 네, 850프로 1테라바이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플스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를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파워는 지금 컴퓨터에 들려있는 게 쿨러마스터의 뭐 CS650이었나? 뭐 딱히 막 이름 있고 막 그런 파워가 아니고 그때 제가 그냥 집에 남는 거라서 그때 썼던 건데 지금은 커세어 파워로 바꿔줄 겁니다. 원래는 제가 시소닉의 포커스 골드 750W짜리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오버시스템 우리 사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지금 택배가 오고 있어요. 근데 편집자가 빨리 바꿔달라고 해서 집에 남는 겁니다. 이 파워는 어디서 남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 예전에 라이젠 이벤트 할때 제가 받았던 컴퓨터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고통과도 같은 제품. 저그 방송컴 쓰다가 진짜 컴퓨터 부술 뻔했는데. 파워 가격은 27만 원 정도 하고요. 커세어 파워가 국내가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좀 비싸요. 이 정도 파워 제품이면 다른 회사 제품을 사면 한 20만 원 초반대, 비싸야 20만 원 중반대면 살 거기 때문에 파워가 좋기는 하지만 좀 비싸다는 거. 하지만 저는 남기 때문에 그걸 넣겠습니다. 쿨러는 원래는 녹투아의 NH-D15가 들어있어요. 조금 투박하죠. 조용하긴 조용한데 설치할 때도 그렇고 좀 설치된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수냉쿨러를 이번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녹투아보다는 그래도 상위권 수냉쿨러는 확실히 성능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9900K 벤치한 거 보시면 알겠듯이 녹투아 1펜보다는 에브가 수냉을 쓰는 게한 5도 넘게 착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펜이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펜은 녹투아 펜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일단 쿨러까지는 됐고 뭔가 찝찝한데? 아! CPU!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SSD도 중요하지만 SSD 말고 이제 인코딩 시간과 방을 따뜻하게 해줄 코어 i9 9900K입니다. 여기에는 8700K를 넣었는데 이제 코어 두개더 들어가 있는 9900K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뭐 라이젠 같은 거 편집자 컴퓨터에 안 달아주고 인텔 걸로 계속 하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영상에서는 안 하고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CPU는 6코어 12스레드에서 8코어 16스레드로 늘어난 9900K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부품 설명 끝났네요. 조립으로 가면 안 돼요. 조립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좀몇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메인보드가 G370 칩셋의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9세대의 CPU는 바로 장착을 할수 없어요. 바이오스가 9세대 CPU가 지원되는 버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하면 장착은 되죠. 컴퓨터가 안 켜집니다. 바이오스도 안 넘어갑니다.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업데이트하고 오도록 하죠.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USB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받으셔서 업데이트를 하셔도 되는데 ASUS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연결해서 저는 하도록 할게요.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뜨는데 그냥 DHCP 선택하면 바로 뜹니다. 따라단 바이오스 최신 버전이 뜨고요. 다운로드 OK 하면 이제 인터넷에서 바이오스를 다운을 받고요. 이렇게 다운이 완료됐고 2018년 9월 14일 버전의 1704 버전의 바이오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났는데 제가 하기 전에 말했어야 되는데 말 안 한 게 있는데, 업데이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면 ASUS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설정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프리셋 저장돼 있는 것까지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프리셋을 오버클럭 프로파일에 와보시면 맨 아래에 load save profile from to USB drive 있는데, 이제 USB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해 놓은 거를. 그래서 USB에 넘겨놓거나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그렇게 해서 값을 저장해 두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 해줘야 될 작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있는 SSD에서 이 SSD로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SSD를 이제 윈도우 저장 장치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윈도우 저장 장치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윈도우 깔려 있는데 그냥 이걸로 바꾸고 뭐 파일을 복붙한다고 해서 이게 윈도우를 쓸 수 있는 저장 장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옮겨줄 때 부팅 영역까지 전부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크리움 리플렉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네, 일단은 마크리움 리플렉트라는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켜보시면 이제 메인 이게 있습니다. 이게 메인 하드입니다. 일단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론 디스 디스크, 그리고 이거를 복붙할 우리의 1테라짜리 디스크입니다. 뒤에 제 이거는 파티션을 지웠고요. 그 앞에 뭐 여기도 윈도우를 한번 깔았었기 때문에 뭐 등등 있는데 클론을 시키면 그냥 여기까지 다 병합이 됩니다. 뭐 필요 없고 피니쉬 오케이, continue. Hey Google, 임창정 노래 틀어줘. 네, 유튜브에 있는 임창정 스테이션입니다.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 시간은 31분이 걸렸고요. 이제 디스크를 늘려주면 됩니다. 디스크를 보시면 원래 사용하는 게 디스크 3 이거고 지금 이게 복붙한 디스크입니다. 이제 그 디스크가 완벽히 이제 똑같이 복붙이 된 거기 때문에 뒤에 1테라짜리의 남은 공간은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볼륨 확장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을 전부 다 합쳐주시면 G 드라이브가 953기가짜리가 됩니다. 그 파일들까지 전부 다 옮겨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가 G 드라이브 복붙이 되고 나머지 추가 용량까지 확장돼서 753기가가 남은 모습입니다. 이제 저장 장치도 완벽하게 그 데이터를 옮겼기 때문에 조립하러 가보죠. 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 영상은 우리 소니 카메라가 여기서는 제 엉덩이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조립할게요. 먼지 필드 개더럽네요. 일단 청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전면 팬은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왜 다 제거를 하냐면 전면에다가 수냉쿨러를 달 거예요. 왜냐면 상단에 수냉쿨러 장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전면에다가 장착할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왜 쿨러를 다 바꾸냐면 기존에 달려있던 팬이 조금 소음이 있어가지고 깔맞춤 목적도 있지만 그냥 아예 초저소음을 위해서 녹토화 팬으로 싸그리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녹토화가 아니에요. 똥색 녹토화가 아니라서 굉장히 블랙블랙. 자, 팬의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팬을 왜 이딴 식으로 장착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흡기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장착을 할 거니까 여기서 바람이 일로 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배기가 되는 거죠. 왜 배기로 장착을 할 거냐면 수냉쿨러를 장착을 하면 흡기로 장착을 하면 라디에이터의 뜨거운 상태에 물이 여기 바깥의 공기를 통해서 데펴지면서 안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안이 전체적으로 뜨거워질 거고 전원부가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가지고 후면을 흡기로 장착할 겁니다. 원래는 전면 흡기, 후면 배기, 그리고 상단 배기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저는 후면 흡기, 전면 배기로 장착을 할 겁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총량 자체는 적어지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조금 더 CPU 전원부 쪽에선 발열 해소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케이스 안에는 조금 더 찬 공기가 있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펜 장착이 3개의 장착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면 하단에는 지금 라디에이터 위쪽이 걸려가지고 하나는 장착이 안 되고 두 개 쿨러 있는 것만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후면 후기 전면 배기로 한 이유가 케이스 안 쿨링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우리 편집자가 작업하는 환경 때문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 편집자가 컴퓨터를 이 상태로 모니터를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는데 본체가 조금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전면 흡기 후면 배기로 들어오면 컴퓨터 모니터 있는 키보드 아래쪽으로 뜨거운 열기가 새기 때문에 편집자가 작업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뜨거운 바람이 계속 손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흡기가 되고 여기가 배기가 되면 이쪽은 이제 작업하는 거하고는 떨어져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편집자가 작업하는데 조금 더 쾌적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것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장착해야죠. 오우, 좀 많이 짠 것 같은데? 드디어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최적화를 해주겠습니다. 최적화는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최적화는 딱 두 가지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클리너 그리고 구라 제거기. 오버클럭까지 끝났고요. 오늘 이거 하나 몇 시간 동안 작업했는지 모르겠네. 편집자가 잘 썼으면 좋겠네요. 잘 써가지고 눈쟁정자 영상을 아주 쭉쭉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